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여기는 300한 몇십 평 되고요. 여기 이제 주말 농장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입구에는 여기 에메랄드인지 뭔지 이렇게 심어놨고요. 자, 못 들어가게 이제 여기에 쇠사슬로 출입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풀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풀이 많이 놔두는 게 오히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에게 육체적으로는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막 잡초를 제거를 다 하고 막 진짜 그거 텃밭을 이쁘게 꾸미고 막 이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보기에는 좋지만은 사람 노동력이라든지 몸은 실제로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고 자 이분이 뭐 특별히 농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관리기도 없고 애치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처음 지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자라는 곳 주위에만 이렇게 풀을 제거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오실 때도 있고 보름에 한번 오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조그만 텃밭 잘 가꿔 놨죠, 그죠? 가지도 심어 놓고 여기 고추, 파 또 여기 배추도 심어 놨네요. 저쪽에는 무를 심어 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막도 하나 갖다 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시원할 때는 여기 또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나무를 이쪽은 이제 텃밭 위주로 넓혀가면서 할 예정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 주간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총총히 심어놨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것처럼 풀도 베고 로타리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을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좀 지친 심신 이런 것도 좀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문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리면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자,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보기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이게 풀을 다 제거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쪽에 비해서 이제 관리가 좀 덜 된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쭉 가면서 심어놨는데 보이시죠? 자, 풀 제거가 안 된 곳이 또 많습니다. 풀은 이제 제거를 해줘도 계속 올라오는 게 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또 풀 속에 파묻혀서 죽어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90일만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 종사하면은, 농업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주로 생활 하시고, 주말에만 와서 이제 농사를 하다 가시는 분. 땅이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지만 여기는 두릅이죠, 그죠? 두릅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뭐 돌콩이라든지 이런 게 뭐 덤불들이
덩굴 식물들이 또 칭칭 감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뚜루나무인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고요. 여기 대추나무인데 요거는 잘 살아가 있네요. 저기는 죽은 나무도 보이시죠, 그죠? 여기는 또 대추나무인데도 여기 죽었습니다, 이 나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자 메꾸루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유난히 더울 때 이게 풀 제거한다고 무리하게 작업을 또 낫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열사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농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보기는 좀 싫지만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그 농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맛을 갖고 온다는 것은 그런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두릅나무 계속 자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뿌리가 한 몇 번씩 또 그래도 제거해 준 겁니다. 제거해 줬지만은 그 나중에 이제 7월 말 8월 뭐 이 정도 되면 풀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말 농장으로 한다 해도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농기계 이런 거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또 이제 다 구입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고 이제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까 애추기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죠. 나중에 서서히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기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대추나무인데 잎이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는데 여기 뭐 우리 돌콩이라고 그러는데 돌콩이 또 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끝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또 감으로써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나무의 생육 조건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촌을 하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거나 어쨌거나 간에 무리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는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곳 그런 곳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